조선시대엔 음력 10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따뜻한 화로 앞에 둘러앉아 여러가지 재료를 담고 육수를 부어 끓인 음식을 둘러앉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난난회, 난로회라고 불리는 세시풍속은 오늘날의 회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회식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지만 난로회에선 신선로, 열구자 신선로, 변씨만두, 연포탕, 애탕, 애단자, 밀단고, 강정, 시루떡 같은 절식을 해먹기도 하며 겨울채비로 대추, 감, 밤도 저장하고 김장을 담그기도 했는데요. 동국 세시기에는 난로회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시대 한양풍속으로 숯불을 지핀 화로를 가운데 놓고 번철을 올려 쇠고기에 기름, 간장, 파, 마늘, 고춧가루로 조미하여 굽거나 볶아서 둘러앉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오늘날의 전골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추위를 막는 시절 음식들을 먹던 난로회와 관련된 기록은 정조, 연안 박지원 등 궁중과 민간할 것 없이 기록이 남아있기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겼던 집단 문화, 선조들의 회식 기록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